전문가들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인테리어 가게를 찾아가 봤다.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처음이에요. 빨간 페인트를 칠하지 않는 이상 네. 어? 그런 빨간 형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새고 있다고요? 네. 이상하죠? 이상하네. 그죠? 어. 페인트 색깔 자체를 자제해서 이런 색깔 나올 수가 이런 색깔 자체가 없어요. 이런 거 어디 있어? 일단 얼핏 봐도 피 같지 않아요? 가봐도 돼요? 네, 지금 가보실래요? 궁금하네. 베테랑 전문가도 궁금해하는 빨간 액체 정체. 유심히 살펴보는데 여기만 유독 나와요. 아니 뭐가 좀 감이 잡힌대요. 뭐라 이게 젖어 있는 거다? 젖어 있어요? 벽지 밑쪽을 펴내자. 여기 더 심한데요? 오이? 아우 뭐야? 피었잖아, 그죠? 설마 진짜 피 묻은 종이 아니죠?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뜯어봐야 알 것 같아요. 점점 빨갛게 젖어가는 벽지. 뜯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천상 뭐 뜯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대체 이 섬뜩한 미스터리의 진실은 무엇일지. 다음 날 무서우니까 얼른 뜯어봅시다. 네, 벽지 이게... 뒤의 모습이 공개되는 시간. 10년 만에 뜯으시는 거예요? 역력한데. 그렇죠. 드디어. 뭐예요? 이게 다 뭐래요? 빨개. 전부 빨개. 아유. 정체불명의 빨간 물질이 벽 아래쪽을 뒤덮은 예상보다 심각한 모습. 아이고. 이게 뭐예요? 일이야. 냄새는 안 나요? 벽 뒤에 흐르는 엄청난 양의 빨간 액체. 이게 뭐예요? 이것의 정체는? 진짜 피 같다. 벽에 코팅을 해주는 본드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 그게 이제 습이 차거나 시간이 오래될수록 색깔이 더 빨개져요. 에? 스티로폼을 붙인 흰 접착제가 변색됐다는 것. 접착제. 이렇게 빨갛게 변색된 건 보기 드문 경우라는데 그럼 왜 흘러내린 건가요? 결로 현상이죠, 결로. 결로 현상이에요, 결로. 물기 너무 많아서 벗겨지는 결로 현상으로 생긴 물방울과 만나 피처럼 흘렀다고. 10여 년 동안 잠잠하다가 하필 올해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있다는데 비밀은 바로 집 밖에서 찾을 수 있었다. 왜요? 옛날 식은 다 붙어있어 이렇게 다. 그렇죠. 이걸 흐르니까 이제 이게 벽이 나와야지.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몇 개월 전 외벽에 붙어있던 두꺼운 담벼락을 헐어내면서 한 뼘 정도의 얇은 외벽만 남게 되었고 찬 공기를 막아주던 담벼락이 사라지자 자연스레 결로 현상이 심해지면서 오랜 세월 붉게 변색된 접착제와 물방울이 만나 흘러내려요. 마치 피처럼 흘러내렸다 이 말씀. 그렇게 되는구나. 말이 안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이런 건 또 병원 처음 봤지 또. 아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연히 겹쳐 벌어진 웃지 못할 해프닝. 그래도 피가 아니라 그냥 접착제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진짜요. 그럼요.